네 어디 대학교 어디 가고 싶어? 하버드대. 어디? 하버드대. 내가 잘 들은 거지? 하버드 그 하버드 맞지? 너그 하버드대를 무슨 해운대 경포대 가듯이 쉽게 얘기하네? 여보세요. 누나 걱정하지 마. 니나가 또이 삼촌 얘기는 잘 듣잖아. 내가 잘 얘기해 볼게. 알았어. 니나. 왜 붙잡혔어? 다른 게 아니고 잠시 얘기를 할게. 너 엄마 아빠 걱정이 많아. 너 그거 알지? 근데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왜 자꾸 그래? 니나야. 봐봐. 삼촌이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. 어? 우리가 우리 진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고. 진로? 그래. 소주? 나 맥주 좋아하는데. 나 진로 못 먹어. 그거 너무 써. 그치, 쓰지. 아니, 그니까 그 소주가 아니고 네 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이거지. 나 어제 꿈안 꿨는데? 그냥 잤는데? 그래? 삼촌도 그냥 잤는데 그꿈 말고. 근데 봐봐. 미래, 장래, 미래, 장래희망 하고 싶은 거그 얘기를 하자는 거지. 그치, 이제 이해가지. 와, 너가 답답하긴 한. 자, 봐봐. 너 미래 하고 싶은 거, 네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. 그거 뭐야, 너? 노래하는 거 좋아하지. 근데 너 요즘에 미스트롯, 그 트로트 가수도 대세고, 다른 장르들도 많고, 뭐 발라드가 좋다. 노래해, 너 가수 되고 싶, 가수 좋다. 너 가수 되면 좋겠다. 가수 아싸. 해. 진짜? 그래, 너 가수 하고 싶은 거잖아. 아니, 노래방 도우미. 뭐라고? 노래방 도우미. 놀이방 도우미. 그래, 그 애기들 놀이방에서 이제 와 노래를 랄랄랄 노래해주고 그 놀이방 도우미. 그래, 그것도 좋다. 노래하는. 아니, 우리 동네 앞에 있는 SBS 노래방, 그 도우미. 내가 제대로 들은 게 맞네. 왜? SBS 노래방 도우미, SBS 노래방. 너 그걸 왜 하고 싶은 거야, 너? 왜? 왜 하면 안 돼? 너 다른 거 많은데 왜 노래방 도우미 하고 싶은 거야? 거기 새우깡 나오잖아. 새우깡? 새우깡 삼촌 사줄게. 새우깡 네가 사달라는 다 사줄게.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거기서 일하면 돈도 벌고 얼마나 좋아. 야, 가수도 노래하면서 돈도 벌고 하는 직업이 가수잖아. 왜 그걸 하고 싶은 거야? 노래방 도우미를? 왜 하면 안 되는데? 그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쉽지가 않아. 너 쉬워 보여도 그게, 그분들이 봐봐. 내가 쉽게 얘기해 줄게. 너 이해하기 쉽겠다. 그분들은 이게 돼요, 이게. 근데 너 이게 안 되잖아. 이거 되는데? 대충도 되는데? 양쪽 다 돼. 와, 되네. 다 돼. 그 뜻이 아니고, 니나야, 그게 뭐냐? 너 봤겠지만 너도 쭉쭉빵빵 돼야 된다, 너. 쭉쭉빵빵이 돼. 너안 되잖아, 너. 쭉쭉빵빵, 쭉쭉빵빵 잘 되는데? 빠르게 해볼까? 쭉쭉빵빵, 쭉쭉빵빵, 쭉쭉빵빵 되는데 잠시? 잘 되네. 엄청 잘 돼. 잘 돼. 야. 너 봐봐. 그래. 너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, 너? 너 그거 매일 나가야 돼. 얼마나 힘든지 매일같이 나가야 되는데 너 그거 할수 있어? 삼촌, 왜? 나 6년 내내 개근상 받던 사람이야. 나 엄청 성실해. 삼촌도 봤잖아. 역시 너 성실하지. 개그상 받을 때 같이 있었으니까 내가 우리 축하해줘. 와, 얘. 야, 너 다른 이유가 있지, 너? 응? 솔직히 얘기해, 너. 솔직히 말하면은 뭐야, 뭐야? 거기서 일하다 보면은 좋은 남자 만날 수도 있잖아. 남자구만. 야, 거기서 안 해도 너 아직 창창해서 너 남자 많이 만날 수 있어, 너. 아니, 혹시 알아? 그런 데서 일하다가 비 같은 남자 만날 수도? 누구? 비. 그 가수 비? 이나야, 가수 비는 김태희 같이 그런 여자랑, 김태희 같은 여자랑 결혼을 하는 거야. 김태희랑 나랑 다른 게 뭔데? 너 김태희랑 너랑 같은 게 뭔데? 너세 개만 얘기해봐.
사람이지, 여자지, 같은 김씨지. 봐봐. 말 잘하네. 맞지? 반박을 할 수가 없네. 같은 게 있었네. 와, 얘를 어떻게 설명... 너... 삼촌이 니네 때가 있었잖아. 그래, 네 마음 알아. 이해해. 이게 너가 이제 대학을 가야 돼. 공부를 할 나이라고. 어, 공부를 해야지. 나도 후회했다, 너 진짜. 어른들 말 안 듣고 후회하면 안 돼. 어? 공부하자고, 너. 대학 가면 좋잖아. 삼촌. 왜? 나 그래서 대학도 갈 거야. 됐다. 그래. 대학 가야지, 니나야. 좋다. 일단은 대학을 가자. 니 어디, 대학교 어디 가고 싶어? 하버드대. 어디? 하버드대. 내가 잘 들은 거지? 하버드 그 하버드 맞지? 너 그 하버드대를 무슨 해운대 경포대 가듯이 쉽게 얘기하네? 아니 왜? 너 하버드대 가는 게 너 쉽지 않다 너. 너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. 하버드대 가는 길 너 아무데 가는 게 아니야. 진짜 힘들어. 왜? 너 하버드대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든데, 어? 하버드대 오르막길이야? 뭐? 오르막길? 나 얘 진짜 어떡해. 오르막길이 아니고, 그러니까. 삼촌, 나 산 진짜 잘 타. 잘 올라갈 수 있어, 삼촌. 그래도 산 잘 타지. 그것도 알지, 삼촌이니까. 산 많이 올랐잖아, 우리. 그게 그런 길이 힘들다는 게 아니라 그 하버드대 가는 애들로, 어? 그렇지. 기본적으로 걔네들은 이게 된다고, 여기. 이게 돼야 되는데 너 이게 안 되잖아, 이게. 나 되는데? 산지 하버드대 나왔어? 와, 산지 엄청 잘 되네? 뭐야? 나 엄청 잘 돼. 양쪽도 돼. 잘 되네? 어. 와, 너 진짜 잘 되네. 와. 너 미쳐. 산지 하버드대 나왔어? 네. 와, 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, 이거? 왜? 삼촌, 나 그리고 과도 정했어. 과? 무슨 과? 실용음악과. 그래, 노래하면 실용음악과를 가야 되긴 하는 거지. 응. 그래서? 하버드대 가서 실용음악과를 나와서 그 다음에 노래방 도우미가 될 거야. 어때?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. 그치! 대박이지? 아이씨, 안 되겠다. 삼촌, 나 지금 하버드대 가려면은 노래 연습하러 가야 돼. 나 갈게. 노래? 집에서 와. 와, 쟤는 누나, 다신 니나 만나라고 하지 마. 나 쟤 도라이야, 응? 나 미친년이야 저거, 응? 다신 연락하지 마, 응? 와.